등록사항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죠?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여기까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약집은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까지 정리됐죠? 그러죠? 23페이지 지적 공부 여기부터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되는 문제가 특히 그 지적 공부 등록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등록사항.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출제하는데 그 등록사항들 정리하고 이제 우리 요약집에 있는 간단간단한 내용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우선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8가지. 용어 정의에서 내었으니까 지적 공부. 이 8가지 중에서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나뉜다 했죠. 가시적이란 눈에 보인다.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가시적이 눈에 보이느냐? 종이에 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가시적은 종이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전산화시킨 것이 전산 처리한 것, 이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 8가지라는 것은 가시적 지적 공부 중에 협의 대장이라고 했을 때이 대장, 가장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이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연역적인 차이밖에 없다 해서 일제시대에 토지 대장을 먼저 만들고 1918년 임야조사 사업하면서 임야 대장을 만든 그 연역에서 기원하는 것뿐이지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임야 대장에는 집원을 붙일 때 집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 그 넓은 의미, 이게 협의 의미고 넓은 의미 광의로 얘기하면 요 협의의 대장에다가 넓은 의미 광의로 하면 여기다 두 가지, 즉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더 추가시킵니다. 공유지연명부라는 것은 어느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는 공유,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갑, 외몇명 이렇게 쓰고 그 뒤에 공유지연명부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서밖에 안 쓰는 말이에요. 즉 구분 건물하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적소관청에서는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으면 지상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도면하면 우리 도면은 지적 도면을 줄여서 그냥 도면이라고 그래. 도면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이두 가지를 도면이라고 그러고 요 대장과 도면 중간에 경계, 경계점 좌표 등록부. 특히 용어를 주의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트 메뉴, 즉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지적 확정 측량했을 때 지적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해서 세트로 따라다닌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 혼도 만든 게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자, 지상의 경계를 새로 설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지적 소관청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 이건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여기. 근데 지금 비슷한 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름이 비슷한 게 헷갈릴 가능성이 있죠? 여기는 이제 경계점 좌표란 말이 들어갔고 여기는 지상이란 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경계점 등록 여기까지는 같아.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 중에 지적 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설정은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될 말을 요말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어가 비슷해 헷갈리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섯 자 공통이야.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등록 여기 같잖아. 근데 여기는 지상, 여기는 좌표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건 지적 공부이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 자체가 아니야 이거는. 알았어요? 이거 명칭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얼핏 보다 보면 건너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들어가 있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서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곱 가지를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이걸 다 전산 처리한 게 뭐야? 이거 불가시적 지적 공부야. 그러면 가시적 지역 공부 내용은 그대로 여기 전산화된 거니까 따로 이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적 지역 공부 공통상 여기 등록상을 볼때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 대장에 뭐 면장, 도장 하면서 막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인터넷 떠 있는 그 암기 목록을 보면
이거 다 암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27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도표가 있어요. 지역공부 등록상. 이거 예를 들어서 토지동사유, 장번호, 등급, 공시가 이거 어디 어디 있고 없고 동그라미 친 거 찾아가면서 암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걸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아, 시험 보러 가서 써놔도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오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기억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기출문제 보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기억해 주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냐면 모든 지적 공부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소재 지번. 이건 특정되니까 만약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다 공통사항이야. 그러니까 지적된 소재 지번을 등록한다 맞아. 경계점 조합평가에 소재 지번 등록한다 다 맞지. 모든 지역은 공통사항이야. 토지를 특정하려면 소재 지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보면 맨 오른쪽부터 보는 거예요. 맨 오른쪽. 오늘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있지? 오늘 나눠 프린트물, 복사물 오늘 나눠준 거 맨 오른쪽, 맨 도표를 보면 맨 오른쪽에 보세요. 뭐가 나와? 복사물에 요거 한 장. 오른쪽에 소재 지번 공통이라고 나와있지? 맨 오른쪽에. 그 다음에 공통성이 많은 게 이 도면 빼고 다 있는 거. 이건 다 공통이고 이 소재 지번은 여기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소재 지번이야. 그 다음에 공통성이 많은 게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어. 고유번호. 요 고유번호는 어디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그런데 고유번호의 자릿수가 뭐냐? 자릿수. 자릿수가 몇 자리냐? 19자리야. 19자리. 이 19자리 구성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 19자리 구성을 보면 앞에 10자리가 나와. 10자리. 이것은 행정구역 명칭, 즉 소재에 해당된다는 소재. 11번째 한 자리가 나오고 11번째 한 자리가 중요한 거. 여기 대시로 연결해 놨어. 그리고 뒤에 8자리 붙어 있어. 8자리. 8자리는 지번이야, 지번. 그래서 앞에 네 단씩 끊어서 앞에 네 가지가 본번, 뒤에 네 개가 부번. 그래서 소재와 지번. 소재, 지번이 맨 앞뒤로 딱 버티고 있죠. 소재, 지번. 그리고 11번째 숫자,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두 가지 말을 만드는데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1일 때는 토지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적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적도를 만들어야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세트다는 거예요. 2일 때는 임야대장을 만들어야 돼. 임야대장을 만들면 임야도라는 건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임야도.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 뭐 8번과 9번 폐쇄된 걸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1번 2번 이거 꼭 가라. 1일 땐 토지대장 2일 땐 임야대장이다. 대장 식별번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9자리의 이 고유번호는 토지를 분류색출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전산처리할 때 쓰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나와있지 않은 게 있어. 고유번호를 보면 지목을 알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토지 면적도 알 수 없다는 거.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거. 고유번호를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소재지번과 지적공부 종류는 알 수 있어.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목과 면적 소유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프린트물 뒤에 다 써놨죠. 그 밑에. 자, 그 오늘 나온 프린트물 보시면 그 도표 밑에 고유번호란 각 필지를 구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인데 검색 기억하라고 분류색출 용이하게 한다. 구성은 19자리다. 앞에 10자리가 기억 박스 안에 보면 행정구역 번호 즉 소재를 말한다. 그래서 10자리도 내부적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를 나눠놨지만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 행정구역 표시라는 거예요. 앞에 그럼 뒤에 8자리가 지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한 자리가 대장을 구분하는 번호인데 이를 땐 뭘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를 땐 뭐? 토지대장과 지적 여기다 써놓으세요. 토지대장 토지대장 써놓고 이일 땐 뭘 만들어요?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렇게 써놓고 1과 2일 때 이거 11번 숫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1일 때 2일 때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아, 세법 가지고 왔어요 또? 아 그러시구나. 자 이제 다소 어수선한데 좀 이제 정리하시고 앉아서 자 오늘 요약집 지적공부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펴놓고 지적공부 종류와 등록상을 보는데 그 등록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약집 27페이지 도표 봐가지고 한 번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늘 프린트물 놓고 한번 여기다 꼭 기억할 걸 몇 가지 기억해주고 적는 거예요. 자, 소재 지번은 모두 공통이다.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고유번호 자릿수는 19자리다.
앞에 10자는 행정구역인 소재를 나타내더라. 뒤에 8자는 집번을 나타내고 앞에 네 가지가 본번이고 뒤에 네 자리가 부번이다. 그러니 그러면 11번째 한 자리,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번째 자리수. 요게 1일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고 임야 2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들어라. 요 지적도는 원래 원칙 일반적인 1200분의 1을 만드는 거예요. 임야도 가장 일반적인 건 60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어요. 19자리수 구성도 알아야 된다. 그 칸을 채워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 대장인 요 대지권 등록까지, 여기까지는 소유자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돼. 즉 토지 임야 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표에는 소유자 표시, 소유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소유권 변동 원인, 그 다음에 원인 일자. 여기서 변동 원인은 매매냐 상속이냐 이런 걸 말하고, 변동 일자는 계약, 매매라면 계약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 저 변동 일자,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소유권 변동 원인은 매매, 법률행위 중에 매매라면 매매라고 쓰는데, 원인 일자를 쓸 때는 변동, 소유권 변동 일자와 원인과 원일자는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이 생길 때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 등기 원인은 매매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원인 일자는 뭐냐? 원일자는 계약 일자야, 계약 일자. 그런데 소유권 변동 일자를 물어보면 소유권 변동 일자. 소유권 언제 변동되냐? 변동된 일자. 변동 일자. 이 변동 일자는 등기법 6조 2항에 하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했지? 접수 일자에 등기 접수 일자. 등기 접수 일자. 몇 월 며칠 날 접수했다. 접수 날짜가 나와. 즉 접수 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고 접수일자, 접수한 날짜, 이게 바로 소유권 변동일자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소유권 변동 원인과 변동된 날짜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제 특이한 거 요 두 가지, 토지 임야 대장 하면 요 두 가지 협의 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구별 실익은 연역적 차이밖에 없다. 일제시대에 여기 시작한 계기가 달라서 지금까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임야대장 등록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기록할 세 가지. 면적을 쓸 때 미터법, 제곱미터로 쓰는 건 유일하게 토지 임야대장밖에 없어. 그 다음에 토지 이동사유, 이걸 줄여 사유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사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자, 지목 변경이 생겼다, 분할됐다, 합병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것, 정식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지목. 요 세 가지 일단 기억해 줘야 돼. 요 세 가지. 나머지는 뭐, 요 세 가지 가지고 토지 임야 대장을 우리가 구별할 때 요게 들어가 있으면 딴 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제일 토지 임야 대장의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다? 면적. 알았어요? 면적. 예를 들어서 지문에 공인중개사 갑이 의뢰인 을에게 지적도를 보면서 토지 면적을 설명하였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들 반갑네. 어서 오십시오. 조용히 앉으시고. 자, 이렇게 토지 임야 대장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공유지연명부는 여기 뭘 기억해야 되냐?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돼. 소유권 지분. 근데 대지권 등록부도 역시 소유권 지분은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왜 그러냐면 대지권 등록부는 지상에 뭐가 있다고? 아파트 같은 게 있어. 공유전명부는 이런 구분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공유한 관, 공유자들이 누구냐 인적사항을 써줘야 되니까 소유권 지분이 나오는데,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상에 뭐가 있다고? 이런 구분 건물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있을 때 구분 건물 있을 때 이 밑에 있다고 누구 거냐? 여기 구분 건물 소유자들 공유관계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나와? 소유권 지분은 당연히 이거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합 건물에 가면 무슨 관계냐면, 이 구분 건물과 이 토지, 이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체로 취급해. 하나, 부동산의 하나처럼 취급한다. 일체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권 등인 건물 등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대지권을 등기하고 나서 지적소관체 작성하는 게 뭐다? 대지권 등록부야.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는 것은 그 지상에 뭐가 있다고요? 구분 건물이 있다니까,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요약집
다시 지금 오신 분들이 또 늦게 오시니까 지금 24페이지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 프린트물 옆에다 놓으면서 같이 보셔야 돼. 안 가지고 오신 분 들어오면서 같이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지분은 여기 공통이 들어간 이유는 이 구분 건물도 여기 이 땅은 누구 거냐. 이 구분 건물 소유자 공유관계야. 기본이야. 그런데 또 여기 뭐가 있다? 일체.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따로따로 처분이 안 되는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요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급에 가면 여기 딴 데 없는 게 나와. 뭐가 나오냐면 대지권 비율. 즉 분리 처분할 수 일체화된 비율이 얼마냐. 그다음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아파트 이름이 뭐냐. 이걸 뭐라고 한다? 건물이 명칭이라고 그래. 그다음 몇 동 몇 호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세 가지. 다른 데는 없어. 대지권 비율, 건물 아파트 이름, 몇 동 몇 호 요거. 알았어요? 이걸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요 세 가지 일단 기억해 주라.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다가 대지권 등록부에 뭘 쓰라고? 대지권 비율 일단 써 주란 말이에요.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이거 경계점의 값을 좌표값으로 등록했다. 그래서 아까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름이 몇 가지 단어들이 겹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등록부는 같은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지상 경계점 등록부냐 서로 다르다고 있어요. 이건 지적공부, 이건 지적공부 아니고 소관청이 지상 땅 위의 경계를 설정하면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 이렇게 얘기해 줬죠. 자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의 값을 좌표값으로 등록해서 굉장히 정밀한 겁니다. 일대로 대응되는 좌표값. 그래서 여기서는 부호 세 가지 부호도 좌표 이 세 가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외에 나오질 않습니다. 부호 부호도 좌표. 그 다음에 도면, 지적도의 임야도, 이 도면에 가면, 자, 도면, 지적도 임야도 가면, 제일 첫째 경계를 기억, 경계. 경계는 도면이 가장 전형적인 사항,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 그리고 도각선 수치. 그 다음에 여긴 건축물의 위치가 나와. 지적 기준점은 건축 위치. 위치.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위치는 도면. 그다음에 일정 지역의 지적도가 이 지적도가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 하면 첫째 우선 뭘 기억해야냐 도면. 도면에서 도면 축척을 보세요. 축척. 도면 축척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총 지적도는 7가지. 임야도는 2가 있어요. 제일 큰 게 얼마라고 했어? 500분의 1. 그 다음 큰 게 600분의 100 단위지. 이미 면적을 때 얘기했잖아. 그리고 5, 6, 3, 3천분에 이렇게 적어놓고 2분의 1씩 줄이는 거예요. 자, 500분의 2분의 1 줄였다. 얼마? 1000분의 1. 600분의 2분의 1 줄였다. 1200분의 1. 한 번 더. 2400분의 1까지. 3000분의 2분의 1 줄여. 6000분의 1. 이렇게 자, 500, 600, 3000 써놓고 1000, 1200, 2000. 여기서 2000분의 1이나 4800분의 1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이렇게 2번씩 줄이면 돼. 500, 600, 3000 써놓고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딱 리듬이 맞죠? 이렇게 총 7가지 이 작년 문제.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걸 찾아라. 정답은 2000분의 1 하나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야도는 두 개밖에 없어. 이 임야도는 이 두 가지. 임야도는 이 두 가지밖에 쓰지 않는다. 그 중에서 무엇이 일반적이냐? 6000분의 1. 지적도의 가장 일반적인 축척이 뭐냐면 12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도 중에서도 이 경계점 좌표 등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이 경계점 좌표 등부가 작성된 지역 지적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전국적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 지역만 만들어.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 주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인데 이때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적도의 특색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프린트를 맨 밑에 보면 지역적 특색 세 가지 써놨지. 첫째 이거 최근에 2년 연속 나왔어. 제명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다. 그다음 두 번째 경계점 간 거리를 모두 등록한다.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즉 소수 두째 자에 등록하고 세 번째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줘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이건 어디냐면 이건 도면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도각선. 자 지적도는 이 상단에 이렇게 색인도나 색인도 도면 연결 순서 이게 4번 도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지역 지적도라고 써놔. 이거 제명이라고. 그 다음에 축척 뭐 500분 이런 식으로 이건 축척이죠. 그 다음에 이걸 도각선이라고. 그리고 좌측 하단 우측 상단의 모서리에 숫자를 써. 이걸 도각선 수치. 이것은 요 점과 요 점이 좌표 값을 알기 때문에 이 도각선 수치를 알면 도면 전체의 면적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경계하고 표시하고 이 선들이 경계 이게 경계인데 이게 경계. 이 경계 안에 뭐 주차장이면 차, 뭐 집어를 쓰죠. 막 10번지 지목 주차장 차, 11번지 대다 대, 12번지 뭐 주차장 주유소다 하면 주유소용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집원과 지목을 한 자씩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 즉 일부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에서는 지적도를 훨씬 정밀하게 만들어요. 축척은 얼마냐? 500분의 이 지적도는 500분의 1이 원칙이야. 아까 이거 제일 큰 이걸 쓴단 말이야.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500분의 1을 만들고 지적도라고 쓴 가로열고 여기다 좌표라고 써. 첫 번째 특징, 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계점 거리 예를 들어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전부 다 측정해서 만약 50m 72cm다 그럼 50.72 있었어. 이게 뭐냐 경계점 간 거리야. 그 다음에 이 밑에다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지 말아라.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이 도면과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특징. 자 제명 뒤에다가 앞이 뒤에다 좌표라고 썼고 두 번째 경계점은 거리 다 써줬고 세 번째 측량하지 말아라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봤지만 물론 도면에도 뭐가 나와요? 지목이 나오지만 지목을 어떻게 썼어? 여기는 한자씩 줄여서 부호로 약식으로. 그래서 천원차장 공부했던 거 있지? 두 문자 원칙 예외적으로 차 문자 네 가지.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문제가 많이 풀려요. 거기다 다 복잡하게 암기할 필요 없고. 자 소재 집원 다 공통이요. 고유번호 도면 빼고 다 있는데 고유번호 19자리 앞에 10자리가 소재 행정구역 뒤에 8자리 집원 11번째가 대장식별번호 1일 때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때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든다.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나 소유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넓은 의미 대장이 4가지 토지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임야대장하면 첫째 여기만 나오는 거 면적 토지동사유 지목을 정식명으로 쓴다. 기억해야 되고 공유전명부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지권 등록 이것도 당연한데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해.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 좌표 도면하면 지적도 임야도는 경계 색인도 도각선 수치 건축물의 위치나 지목을 부호로 쓴다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문제 해결하면 문제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쭉 도표 첫째 페이지에 써놓은 데다 여러분들 칸을 채워놔야 돼. 토지 임야대장은 뭘 써놔야 돼? 그 네모칸에다 면적. 그 다음에 무슨 사유? 토지동 사유. 공유전명분 뭘 써야 돼? 고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분 뭐라고?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분 뭐? 부호도 좌표. 그 다음에 도면은 어떤 거? 경계, 색인도, 도각선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사항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27페이지 요약집의 그 도표인데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자주 나온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임야대장 등록사항 이거 도표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까지 나와 있고 기타 보조장부로서 일람돈이 집원색인편이 결번대장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지적공부도 아니거니와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요약집에서는 28페이지에 나온 것을 잠깐 보면
대장과 도면 경계점 좌표 등부, 그 다음에 전사된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가시적 지역 공부, 즉 대장 도면이라고 했을 때 종이에 쓴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반출 허용되는데 소관청이 연구 보존하지만 소관청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뭐냐. 천재지변이 있거나 사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지적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를 지적공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인지 여기 시도지사, 이건 광역시장 말입니다. 도지사 등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관청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라인을 봤을 때 소관청이 하는 일이냐 장관이 하는 일이냐 시도지사 등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거냐, 요 구조가 핵심이에요. 알았어요? 요 주어를 자꾸 바꿔놓으니까 장관이 해야 될 걸 소관청이 한다든가, 소관청이 하는 걸 장관이 한다든가, 승인받지 않은 걸 승인받아야 한다든가, 승인받는데 승인 필요가 없다든가, 요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요거를 특히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대한 열람과 등본교 장부 공개는 참고로, 지적공부는 열람 등본하고자 할 때 소관청이 신청하면 되는데 전사된 지적공부는 이것은 거기 열람 등본 발급받자 할 때는 해당 소관청이 신청, 해당 말 빠졌지만 이건 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전사된 건 해당이라는 말 붙일 필요 없이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구주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러분 요약집 29페이지 하단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에서 보면, 자 전산자료는 이거는 종래, 이건 이제 참고로 지적 전산자료 이용한다. 전산자료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허용하면 한편은 규제한다는 거예요. 지적 전산자료 어떤 점에서 참고로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이걸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 전사된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이용하면 좋죠. 그런데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이용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뭐가 문제되냐? 사생활 침해받아 개인 토지 정보 다 누출돼 버려. 사채업자들이 이용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있어서 알 권리 차원 좋지만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보호, 이것도 헌법상 권리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또 제한해야 돼.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산자를 이용할 때 첫째 심사를 거치게 돼 있고 종래에 승인받다 승인 절차 없애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서의 장들이 이용할 때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니까 굳이 심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이것은 공익성, 적합성 또는 타당성이 있는지 또 사생활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심사한다는 거예요. 심사에서 종례는 심사받고 승인을 받으러 하다 승인 절차를 없애고, 이걸 없애고 직접 신청만 해라. 심사 받고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할 때는 범위별로 달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냐, 전국 단위 자료냐 또는 시도 단위 자료냐 시군구 단위 자료에 따라서, 전국 단위 자료는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신청만 되고, 시도 단위인 시도지사, 소관청이 신청만 되고, 시군구 단위인 소관청이 신청만 되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자기 토지, 이거는 이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자기 토지, 이건 누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니까 자기 토지에 관한 거, 또 상속받은 토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즉 상속받았다는 건 피상속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상속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 이건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굳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약집에서 30페이지에 가면, 자 여러분들 29페이지 하단부터 나와있지, 지적 전산자를 이용하려면 거기 보면 전국 단위는 장관, 시도와 지적 소관청이 신청만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다시피 시도 단위 소관청 시도자 소관청에 시군구 단위인 지역 소관청에 신청해라. 신청하려면 먼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등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밑에 소유자가 상속인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 신청할 때는 이러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개인정보 뺀 건 상관없어요. 개인정보 뺀 거. 인적사항을 뺀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적전산자를 이용 절차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에 대해서 이건 아까 이거 있죠. 누가 하느냐 보세요. 누구? 국토교통부장. 국장.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네 가지 기억합니다. 주가 공부라고 해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주민등록,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렇게 네 가지 자료, 수록한 자료를 알아두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하는데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가 뭐냐? 주민등록, 가족관계 또는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네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건 지적공부가 아니죠. 아닌데도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 건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거 누가 설치 운영한가 주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록한 자료를 좀 보여야 돼. 첫째, 지적 소관청이 관리 운영한다. 소관청이 관리 운영 체크하시고 31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지 소관청이. 그리고 이 소관청은 멸실 훼손 시에 대비해서 복제까지 해야 돼.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소관청이야. 그러나 이렇게 전산화된 지적 이거 전산화된 걸 이걸 복제할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 복제.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를 누가 한다? 소관청이. 여기 등록상 네 가지 기억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 종합공부 네 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이거 네 가지가 용어정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 법이란 건 측량 및 수로 조사 요거 지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이것은 건물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했지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등록 사항을 기억해 주고 거기 보면 열람과 증명서 발급과 정정 이거 차이가 있는데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이것은 자 거기 보시면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도 다 됩니다. 그러나 거기 좀 굵은 것이 나오면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 고치는 거 이것은 이것은 읍면동자한테는 정정 신청할 수 없고 소유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하는데 신청하더라도 누구한테 하느냐면 이것은 소관청에한테 신청해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운영 즉 이걸 작성해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지적 소관청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정정이란 말 최근에 나왔던 거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등 이거 관련해서 정정은 소관청에 신청해야 되고 자 열람 등은 소관청에도 되고 우임받은 읍면동자한테도 된다 이런 얘기이고 다 된대. 읍면동자한테도. 그래서 정정 신청을 읍면동자 이건 못해. 읍면동자는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핵심 포인트가 이건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은 신청에 관한 경우와 직권한 경우가 있어. 결국 부동산 종합공부의 설치 운영권자 소관청이므로 설치 운영권자한테 정정 신청해야 돼. 하려면 읍면동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열람은 어디에도 돼요. 왜? 전산화 됐으니까. 이런 차이를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공 복구 32페이지 요약집 보시고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없어져야 돼. 없어졌다. 없어졌을 때 이걸 다시 만드는 걸 복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복구하느냐고 핵심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30일이나 60일이나 이게 아니고 지체 없이 복구 누가 복구하느냐 소관청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라. 자 그 다음에 복구할 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종류가 많지 그분 복구 자료를 보세요.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은 지역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에서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증명서 내용 전사된 복제된 지적공부 등등 많아요. 그런데 소유자 권리관계를 복구할 때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나 또는 미등기 토지라면 법원의 확정 판결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근거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주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도 복구할 때 자료가 아닌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즉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거 즉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발행한 거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게 아닌 거 어떤 거 토지 이용 규제 확인서나 이용 계획서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장부가 아니야. 공법상 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에 복구 절차와 관련해서 그 순서를 물어보면 지역공 복구 절차 복구할 때 어떤 순서로 복구되느냐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복구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라.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한다. 자료 해봤더니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를 찾았다. 복구 자료 조사서. 이건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이므로 나중에 조사를 가지고 대장을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더라. 복구 자료도를 만들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도면을 복구할 것. 이렇게 복구 자료 조사서나 자료들을 작성하고 이런 복구 자료 조사나 자료도 아무것도 근거 자료가 없어. 그럼 맨 땅에 해당하기 복구 측량부터 다시 해야 돼. 복구 측량 실시.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할 필요 없지만 없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구 측량 결과를 이것을 15일 이상, 15일 이상 개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요 기간 안에, 개시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야 돼. 불만인 사람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그리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제 지체 없이 이제 복구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공 복구하고 나서 이걸 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개시해서 이의신청, 요 15일 이상 개시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신청 문제 해결하고 나면 지체 없이 복구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복구시킨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자료 조사하고 근거 자료가 있으면 찾아내는데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를 통해서 복구 자료 조사를 만들고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를 찾아서 복구 자료들을 만들더라. 즉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대장 복구, 복구 자료도에 도면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없으면 복구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맨 땅에 해당하기. 지역 측량에 들어가는 거죠. 복구 측량. 그리고 이 결과를 15일 이상 15상 개시해서 주민한테 알려줘라. 이러니 15상 개시 절차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서 주민한테 알려주고 요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문제 해결하고 나서 지체 없이 복구한 순서로 가더라. 이렇게 절차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그래서 요 복구할 때 누구 승인 절차 필요 없습니다. 승인 받을 때 항상 여기서 장관이 권한이냐 소관청 권한이냐 승인 절차 있느냐 이러니 승인이 필요 없어요. 지체 없이 소관청. 지역공부를 만들어 놓은 건 소관청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부가 멸실 등으로 없어지면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할 때 저런 순서로 복구한다. 이러니.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공부 내용 봤는데 지역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등록사항이야. 다시 이거 정리하고 좀 쉽니다. 여러분 늦게 온 분들 있고 첫 시간은 좀 힘드니까. 자 먼저 소재지번은 다 공통 고유번호 도면표하고 다 있고 고유번호 19자리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표시인 소재 뒤에 10자리 지번 11번째 한 자리가 대장식별번호 1일 땐 토지대장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들더라. 고유번호에 지목이나 면적 소유자를 나타내는 코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와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넓은 의미 대장 이후 4가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토지 임야 대장하면 3가지 기억하라. 면적 토지동사유 지목을 정식명 줬었다. 공유전명과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번 소유권 지분 이외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분 부호도 좌표 지적도 임야도 도면은 첫째가 경계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도각선거 수치 건물 위치나 지목을 부호로 쓴다는 거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지 지적도에는 즉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임야도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은 다 지적도인데 이 지적도는 더 특히나도 아주 정밀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지역의 지적도와 다른 특색이 세 가지 나오더라. 이렇게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썼고 경계점과 거리를 다 등록해줬고 밑에 이 도면과 측량하지 말아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야. 임야도가 아니라 어디? 지적도. 지적도는 일반 지역의 지적도 이렇게 12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 500분의 1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그럼 지금 기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복구와 관련해서 지역공부가 멸실등 존재하지 않을 때 지역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되 순서를 물어볼 때 자료조사, 자료조사라 자료도 측량, 개시, 이의신청, 복구 순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공부 등록사항 받고 조금 쉬었다가 토지 이동 33페이지부터